될까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왜? 네. 바로 그거예요. 혹시 열심히 뒤집고, 그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켜보고 불 켜가지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오히려 시가 굉장히 깨끗해요. 아주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정갈한 맛들이 있고 참 멋진 시들인데, 자, 정풍. 제가 이게 정나라 군주들 세가도 다 해놨는데 책상에다 놓고 그냥 왔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정풍이 굉장히 길어요. 몇 편까지 있냐면 21편까지 있습니다. 저 182쪽까지 아주 기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은 음명이니 본제 서독희네 함림지 지라. 그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읍 이름이니, 다시 말해서 군주가 있는 읍 이름이 되는 거죠. 정땅이다. 정읍이단데, 본래는 서독희네에, 서독 그러면은 어디예요? 호경땅 쪽인가요? 호경땅 쪽에, 그죠? 그 서울 안쪽에, 그 안 기내 쪽이니까 경기 지역 쪽에 함림이라고 하는 땅에 있느니라. 선왕이 이봉기 제우로 위 체질언이, 선왕이니까 주나라 천자죠? 선왕 때 어디로 옮겼죠? 낙양 쪽으로 옮겼죠? 저 앞에다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다시 주나라 잊어버렸으면은 적어도 요 내용을 보세요. 자, 여왕이 있고, 그죠? 여왕이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적들한테 어떻게 돼요? 저기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선왕 때 어디로 가느냐면은 주나라 천자세가 보셔야 돼요. 선왕이 있었고, 선왕 때 있고, 그 다음에 여왕 있고, 그 다음에 평왕 때 옮기는구나. 참, 선왕 때는 아직 안 옮기고, 여왕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이제 공화정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왕에 이어서 이제 등극을 해서 그나마 정사를 조금 바로 잡아요, 선왕 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선왕이 이제 아직 옮기지 않은 때, 그 옆에 있는 도읍지에, 아직은 지금 호경 땅이 되는 거죠. 호경 땅이 있을 때 그 도읍지 옆에 있는 땅을, 그죠? 그 아우인 우에게, 사람 이름 우자가 되냐 여기서죠. 그 아우인 우를 봉하였으니, 그러니까 정나라도 성이 뭐냐면 똑같이 희씨가 되는 거죠. 봉하여서 위채지러니, 이로써 그 시급지로, 그죠? 캐먹는 땅으로 하였더니, 뒷날에, 그죠? 후에 위유왕사도, 유왕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여왕, 유왕 이렇게 되죠. 유왕의 사도가 되어서 사어 견융지 난하니, 견융의 난에 죽었으니, 유왕도 죽고 지금 다 죽죠. 견융의 난에 죽었으니,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느냐면 환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정나라의 초대 제후가 뭐냐면 첫 번째 제후가 환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아우이는 환공이 되고, 그 환공의 아들 기자가 되는 거죠. 그 환공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무공이 됩니다. 무공 이름이 굴돌이 돼요. 그러니까 환공의 아들 굴돌이 정평왕어 동도하고, 평왕을 동도에다가 정해주고, 평왕이다 그러면은 바로 주나라 천자죠. 주나라가 이른바 낙양 땅으로 낙읍으로 이사가는데 바로 누가? 이 무공이, 그죠? 무공이 도와서 마침내 낙양 땅으로 천도를 해줘서 거기다 안정을 시켰고, 또한 이 무공이, 정나라의 무공이 평왕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담당이죠? 사도가 되어서 우특, 괴쾌지지 하여, 또한 뭐냐면 괴땅과 회땅이죠? 괴나라의 그 회땅을 얻어서 내사기봉이 시구오 신업하니, 그래서 이제 그 회땅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괴나라의 일부 회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을 봉해받고, 그쪽으로 그 봉한 곳을 옮기고, 그 다음에 신읍에다가는, 새로운 읍에다가는 뭐를, 옛날의 그 이름을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어디가 있냐면은 서도의 기내에 정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회땅으로 옮긴 거죠? 그 회땅이 지금 이것이 신정, 새로운 정나라이라. 함림은 제 금화주 정현이요. 지금 함림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그 정땅은 지금의 송나라 때 화주의 정현이 그것이 되고, 새로운 정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 무공이 군주가 되었을 때는 지
금, 아, 즉금. 지, 정주시라, 정주라고 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명칭에 보면 현대에도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기, 복력, 산천은 상현, 회풍하니라. 그 영역의 산천을 봉한 것은 저 이제 회풍에 자세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회풍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회풍이 1-13이라고 표현해 두시면 되죠. 13번째 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의 편이네요. 치의. 치의는 검은 비단으로 만드는 옷이 되는 거죠. 어, 치의, 검은 옷이요. 이렇게 되는 치의지 의해요. 폐여우 개위해 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환여 수자지 찬해 홀이라. 이거 해석 좀 다시 해야 되는데요. 자, 치해지 의해요. 검은 옷이 마땅하며. 검은 옷이 마땅하다면 잘 어울린다 이 소리죠. 그 검은 옷을 입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 검은 옷이다 라고. 치의는 바로 뭐냐면은 그 밑에 첫 번째 줄 앞뒤에 보면 경대부 거사조지 복례라 이렇게 돼 있죠. 경대부가 이제 공식적인 조예가 아니라 사사로이 조예할 때, 이제 사사로이 조예할 때 입는 옷이라고 했으니까 군주를 사사롭게 조예할 정도가 되면 대단히 높은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시에서는 이를 누구로 받느냐면은 무공을 찬미했다, 아름답게 여긴 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지금 환공이 먼저 선왕 때 선왕의 동생으로서 정당의 그 시급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공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인 무공이 이제 신읍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모시에서는 바로 무공을 아름다이 저기 찬미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주자도 비슷하게는 썼는데 더 정확하게는 무공을 찬미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조예하러 가는데 입고 있는 검은 옷이 참 잘도 어울리더라. 이제 정치를 그만큼 잘 도와서 했다라는 소리 되겠죠. 폐여우 개의 해월이라. 만약에 떨어지면 하면 폐라는 건 해진다라는 뜻이야. 떨어지면 옷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나였자 나 내가 또한 개위 그죠. 내가 또한 고쳐주리라 그죠. 내가 또한 잘 그 고쳐주겠노라 곧 기워주겠노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적자지 관해라. 그대가 그죠. 그대의 관사로, 이 관사가 되는 거죠. 여관이 아니라 관사. 그대의 관사로 갔는지라. 이때 관사의 개념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관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무공이 누구를 보러 간 거였죠? 아까 천자를 보러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궁, 그죠? 천자의 궁궐이다 보시면 돼요. 천자의 궁. 천자의 궁에. 천자의 궁에 보면은 외조 공간 내 그 내조 공간 아니 뭐죠? 우리가 궁 내에 있는 것이 저기 뭐죠? 내조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내조가 되고 그러니까 천자의 궁 관사 어쨌든 안에 궁궐 안에 있는 관사로 갔다. 그래서 이제 관이다 그러면 그대 그죠? 그대가 관사의 간지라. 그죠? 그대 관제가 간지라. 돌아오면은 이렇게 돼요. 돌아가가 아니라 돌아오면 이렇게 바꾸세요. 그대가 관사의 간지라 돌아오면 내가 그죠? 내가 자지찬 그대의 밥을 주리라 이렇게 돼요. 그대에게 밥을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면 무게가 선이 아니라 환으로 있나요? 예, 돌아오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통 선이라 이렇게 많이 써요. 여기서는 지금 선이라 읽으라 그래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 바퀴 삥 도는 거는 그냥 환이라 그랬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 자체를 선. 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대가 관사로부터 갔다가 지금 돌아온다는 건 어디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내가 시급지, 그죠? 체지의 그 도읍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지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자를 만나러 저 어디를 갔느냐 하면 무공이니까 낙양 땅으로 간 거죠. 낙양 땅 갔다가 이제 그대가 갔다가 먼 길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되니까 돌아오면은 그다음에 내가 그대에게 그죠? 그대에게 그 밥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찬을 잘 차려서 이제 주겠노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정나라 사람들이 이 저기 무공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는 시가 되겠죠. 치의지 호해여 폐여 우 개 조해 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선여 수자지 찬해 홀이라.
검은 옷에 좋음이여 검은 옷이 참 좋도다 이렇게 됐네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이 참 좋도다. 지금 사도가 되었으니까 수시로 지금 왔다 갔다 해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뭐야 조의를 갖춰 입는 것보다도 떨어지면은 내가 다시 고쳐주리라.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 이 소리죠. 그냥 가만히 뭐 재우가 돼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옷이 그 떨어질 정도로 그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떨어지면 내가 고쳐주리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적자지 관내라 그대가 관사라에 간지라. 여기도 다 바꾸셔야 되죠. 그대가 관사에 간지라 돌아오면 그대에게 찬을 주리라. 그저 돌아오면 그대에게 찬을 주리라. 그 다음에 3장 치의지 석해요. 치의지 석클 석자. 여기선 클 석자. 치의지 석해요. 폐여 우 개작 해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그 다음에 선여 수자지 찬해홀이라. 자, 치의의 큼이요. 치의가 뭐 옷이 커서 헐렁헐렁하다는 것보다도 아, 무공이 등치가 제법 큰 모양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옷이 크도다. 그러니까 아주 석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서 쓴 겁니다. 치의의 큼이여 떨어지면 내 또한 고쳐주리라. 고쳐서 고쳐주리라. 그대가 관사에 간지라 돌아오면 그대에게 찬을 주리라 이렇게 고치세요. 이 치의 예. 그래서 이제 무왕 그 초대 정나라의 무공이죠. 무공을 그 아름답게 찬미한 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치의지 의해여 폐여우 개위해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선여 수자지 찬해홀이라 부예라. 치의지 호해여 폐여우 개조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선여 수자지 찬해홀이라 부예라. 치의지 석해여 폐여우 개작해홀이라. 적자지 관해라 선여 수자지 찬해홀이라 부예라. 치의 삼장이라. 일장의 의 위 하고 그 다음에 관찬 그 다음에 호조 관찬 그 다음에 석작 관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중자 3장 장중자 장차 중자여 이런 소리죠. 장차 중자여 그러니까 장하면 원컨대 앞에서는 원컨대 그러면 뭐 천컨대 뭐 상관없잖아. 장차 중자는 그죠. 앞으로 중자는 무유아리하여 무절아숙이어다. 기감애질이요 외아 부모니라 중가회하나 부모지언이 역가회하니라. 자 뭐냐면 장차중자는 자 장차중자해여 해야 되는데 옛날 토는 지금 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토도 전부 다 뭐냐면 이를 들 주자 방식을 따르면 이렇게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차중자여 아리니까 우리 마을을 넘지 말아서 그죠? 우리 마을을 넘지 말고 또 무절라 숙이어다 우리 마을을 넘어와 가지고 뭐예요? 우리 나무를 꺾지 말라 이 소리죠. 숙이니까 내가 심은 수니까 여기서는 심을 수자 내가 심은 기를 여기서는 이제 버드나무 기 개념으로 보는데 내가 심은 버드나무를 꺾지 말지어다 우리 마을의 아리에 넘어올 생각도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심은 나무를 꺾지 말지어다.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우리 부모를 두려워하느니라. 중을 가히 생각하나. 여기서는 중을 목적으로 해석해야 이 문장 맞습니다. 중을 가히 생각하지만은 부모의 말씀이 또한 가히 두려우니라.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는? 보나마나 저기는 누가 저기 뭐라고 그랬나요? 저 주자는 이제 자기가 참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명백하게 다른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정씨 말을 인용해가지고 역시 음분자의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하나요? 음분자이실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저 2장에 넘어가서
장중자 해는 무유 아장하여 무절 아수상이어다. 기감매지리오 외와 재형이니라 중가회나 재형지연이 역가회아니라. 장차 중자는 내 담을 넘지 말지어라. 내가 심은 뽕나무를 넘지 말아서 내가 심은 뽕나무를 꺾지 말지어다. 어찌 감히 사랑하리오. 우리 여러 형들을 재형 그죠 우리 여러 형들을 두려워하느니라. 중을 가히 생각하나 그죠 마음속에 품었지만은 여러 형들의 말이 또한 두려운지라. 그다음 봅시다. 장중자해는 무요 아원하여 무절 아수 단자 박달나무 단자죠. 수 단이어다. 기감 애지리오 의 인지 다원이니라. 중과 회하나 인지 다원이 역과 회하니라. 장차 중자는 우리 동산을 넘지 말아서 내가 심어놓은 박달나무를 꺾지 말지어다. 어찌 감히 사랑하리오. 사람들의 많은 말이 두려우니라. 중을 가히 생각하나 사람들의 많은 말이 또한 가히 두려우니라. 남녀 음분시에요. 내가 너를 사랑은 하지만은 부모님 말이 무서워서 형제들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만나지 못한다. 그러기에는 남이 담장까지 넘고 마을 넘고 지방까지 들어와요? 이게 좀 그렇죠. 나간다 음분이다 그러면 보통 밖에 나가서 만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시에서는 제가 주자만 가지고 했는데 참 모시에서는 뭐냐면 장공을 빗대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금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사마천의 사기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지금 무공 있고 아까 지금 장 정나라가 지금 처음에 누구였었죠? 환공이었었죠? 환공이었고 그 다음에 무공이었죠? 무공이고 지금 세 번째인가가 지금 여기 장공이에요. 이 장공인데 맞다 장공. 장공이고 무공하고 누구냐면 저 신우하고 여기서도 이제 정이니까 장 무강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부인을 무강을 얻어 이 강은 저 신나라의 여자예요. 신나라도 강씨니까 신나라의 여자인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비가 되는 거죠. 이 장공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고 그긴가요? 잠깐만 보자. 장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를 낳았냐면 자숙단 이거는 자숙단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장공 낳고 그 다음에 자 아들인 숙 동생이 되는 거죠. 아들 숙인 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숙단 이 단을 낳았는데요. 참 이게 참 믿기기 어려워. 이게 무공 10년 때 지금 무공 10년 무공 10년에 낳았는데 여기가 낳으면서 첫째 아들 낳아 원래 첫째 아들 첫 애 낳기 둘째보다 힘들죠. 근데 둘째는 수월하게 낳죠. 첫 아들 낳 여러분들 자식 첫 번째 낳는다고 무지무지 힘들어서 그 아들 미워해요? 첫 번째 여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들을 낳느라고 무지무지 고생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난산 중에 난산을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를 낳은 데는 아주 수월하게 낳았답니다. 자라면서 이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대요. 여자가. 그리고 오로지 요 아들만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얘 폐하고, 얘는 나중에 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자가 되는데 태자를 폐하고 이 아들로 바꿔달라고 이 무공한테 요구를 했대요. 이게 지금 사마천 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구를 했더니 굳이 바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이 안 들었어요. 당연히 들을 일도 없죠.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공이 죽고 장공이 뭐가 되냐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거 자기 어머니니까 어쨌든 궁에는 모셔야 될 독이죠.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자기 동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시급지 하나 주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시급지를 내서 보냅니다. 시급지를 내서 보내는데 그랬더니 이때 누가 반대를 하냐면은 재중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반대를 해요. 그 경땅 준 건 너무했다. 이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경땅 준 건데 경땅이 뭐냐면은
이 정당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정당의 도읍치보다도. 정당이 이게 높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더군다나 서 밑에 동생한테 이건 주고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재중이 지금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왜냐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요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어머니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자식된 입장에서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경당을 시급지로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커지겠죠. 그런데 이 숙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잘생겼는가 봐요. 사람이 또 호방하고 이제 우리가 어질다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대단히 호방하면서 그야말로 이 인기 짱인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구전, 대수구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뭐냐면 수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장공을 치러 와요. 누구에서, 그러니까 장공을 치러 오는데 당연히 궁궐에 누가 있겠어요. 이 어미하고 내통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싫어하던 큰아들이 지금 왕에 오르니까 얘 제거하고 네가 왕에 올라라 그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안에서 이제 결탁해가지고 성문 다 열어주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장공이 다 토벌을 합니다. 토벌을 해요. 왜냐면 또 실제적으로 경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이 저기 누구예요? 숙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 경당의 사람들도 다 등 돌려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숙은 어떻게 돼요? 숙은 쫓아내고 진나로 도망가요. 그리고 당연히 이 내통한 어머니도 벌줄 수밖에 없죠. 이건 권력 관계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디 땅으로 보내느냐면 저쪽에 땅 이름 하나 알아두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영땅인가요? 성 영땅으로 보냅니다. 영이라라고 하는 요 땅으로 보내요. 이 성에다 아예 유폐를 시켜버리죠. 이 성영땅에다가 유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면은 요 단어들은 하나 알아죠. 불부지 황천. 부지 황천이면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무상. 무 없을 무자 서로 볼상.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견야라 이렇게 돼요. 어머니를 저기다 유폐를 시켜놓고 황천에 이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저 지옥이나 가면은 그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상 내가 결코 앞으로 엄마 볼 일 없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요. 대놓고 얼마나 미워해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내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미워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동생까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서는 반란까지 이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장공이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는 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 영땅에 있는 어떤 그 현인 어떤 사람 하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나는 저 영땅에서 나는 무슨 뭐 좋은 것들 하나를 임금한테 선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고 임금이 특별히 먹을 것을 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죠?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걸 줬으면 좋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신의 어머니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장공이 야 내가 이미 맹세한 말이 있는데 그죠? 내가 황천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어머니를 보지 않는다고 임금 군주로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맹세를 뒤집겠는가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꾀를 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고숙이다. 이거 워낙 유명한 고숙. 고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살필 꽃자에 그죠? 숙. 참 멋진 이름인데 이 고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다. 자, 황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그랬죠? 뭐 황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파가지고 황천이다 해놓고서는 여기 황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뵈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간에 어떻게 아무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황천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그래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그것을 지금 노래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착착착착 들어와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장중자해는 무유아리하여 무절아숙이어다. 집안일에 대해서 중자야. 그죠? 재중이죠? 재중이요. 그죠? 재중이요. 장차 재중은, 그죠? 우리 마을을 넘지 말고 내가 심은 그 길을, 그죠? 버드나무를 꺾지 말지어다. 내가 심을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장공이죠. 그렇죠. 나는 장공입니다. 그래서 장공을 지금 풍자한 시가 되는데, 근데 재중, 너는 좀 상관 좀 하지 말아라. 아까도 지금 경땅하려고 하는데 그랬죠. 그 다음에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을에, 마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스리는 곳까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일에 좀 그거는 좀 놔둬라. 어찌 감히 사랑하지,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그죠?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나는 당신의 그 충고가 참 좋게, 재중, 그죠? 재중과 같은 짐이 굉장히 충신이잖아요. 그죠? 재중과 같은 사람. 왜냐면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왜냐면 경땅을 주는 건 실제적으로 어느 경우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중을 마음속에다 품고 있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히 또한 두려워하느니라. 왜? 어머니가 당신과, 그죠?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중의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말을 지금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재중이 자꾸 임금에 대해서, 간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는 말이죠. 장중자 해는 무유아장하여 무절아 수상이어다. 기감 애질이요. 그 다음에 외아 재형이니라. 여러, 여기다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형이 아니라 여기 동생보다도 형이니까 공족들, 같은 그 집안 사람들은 여러 공족들의 말이 두렵도다. 너 어찌 어미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애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기하겠죠. 아니면 이제 내부에 서로 간에 결탁된 이런 권력 관계 속에서 이 장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중이라고 하는 자가 저기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결코 장공을 거꾸로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공족들을 두려워하는지라 중을, 그죠? 내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은 재형들의 말씀이 다 또한 두려우니라. 그 다음에 역시 또한 장중자에는 무유아원하여 무절아수단이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네가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은 재중에 당신의 말이 맞다. 근데 어찌 감히 사랑하리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말이 있는지라, 그냥 집안의 여러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은 내가 가히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 잘 품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말은 말이, 그죠? 또한 두려워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재중의 말을 듣지 않고 경땅을 시급지로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그대로 놔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태자를 바꾸라고 할 때부터 이거는 이미 정적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데서 내부의 정적들을 지금 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중자에는 무유아리하여 무절아숙이어다. 기감애질이요 외아 부모니라. 중가회야나 부모지 연이 역가외야니라 부예라. 장중자해는 무유아장하여 무절아수상이어다. 기감매질이요 외아 재형이니라. 중가회야나 재형지 연이 역가외야니라. 장중자해는 무유아원하여 무절아수단이어다. 기감애질이요 외지인다언이니라. 중가회야나 인지다언이 역가회야니라. 부예라 장중자 삼장이라. 일장의 운은 리, 기, 지, 여기는 지까지 붙이세요. 지. 그 다음에 부모의 모인데 모자는 그럼 미를 읽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후렴구는 회, 의가 되죠. 후렴구는 회, 의. 그 다음 2장은 담장장의 장, 뽕나무 상, 그 다음에 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형은 항으로 읽겠죠. 굳이 운 맞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원, 단, 그죠? 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고.
그다음에 잠깐 그 157쪽에 한번 기와 관련된 거, 이거는 나중에 그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기에 대해서는 종류가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기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계라고 하는 구기자, 그죠? 구기자의 기라고 하는 것. 광운에 보면 구기는 봄, 여름, 봄의 이름은 천정자. 그 다음에 여름 이름은 구기엽. 가을 이름은 강로지. 그죠? 강로키. 나뭇가지 기죠? 그 다음에 겨울 이름은 지골근. 이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본초에서는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되고요. 뿌리만을 지골피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골피를 이 저기 구기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기자는 봄에는 이파리도 먹고요. 여름에 그죠? 봄에 하얀 꽃 피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저기 뭐 붉은 열매 이래 하죠. 요즘에는 뭐 청양 땅에서 나오는 구기자를 뭐 최일 제일로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시골집에서는 구기자를 저 바깥 밭에 이렇게 울타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그 약재로서 계속 썰어다가 쓰거든요. 이파리도 쓰고 열매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 시에는 보면은 시에는 뭐 유삼기라 이렇게 돼 있죠. 엄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집에 보면은 시에는 세 가지 기가 있는데, 지금 이 정풍에 나오는 정풍 장중자 편이죠. 제가 그 하나씩 더 넣으세요. 이 정풍 장중자 편에 나오는 무절아 수기의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드나무 종류 유속이고, 그 다음에 소화 남산유대 편이 있습니다. 소화 남산유대는 2-2-7 이렇게 보면 훨씬 편하죠. 소화 남산유대는 이 남산유대 2-2-7 분류해놓으면 편하죠. 남산유대 편에서는 뭐냐면 뭐라고 나냐면 남산유기하니 그죠? 남산유기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피기 그건 어디냐면 담노편입니다. 담노편 2-2-10 담노편에 2-2-10 찾아서 다 나중에 써놓으시라고요. 한자까지. 그럼 나중에 분류하기 쉽고. 그래서 그 소화에 보면은 두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화에 그 다음에 지부포기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 지부포기라고 나오는 것 2-1-4두인데 순서를 더 2-1-2 4두 이거 맞나? 사모편시. 사모편시에는 지부포기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언체기는, 그 다음에 체두편에 나오는데 1-1-9. 2-1-9. 체두. 체두편. 체두편에 언체기기. 그 다음에 체두북산편에도 이게 나오네요. 체두편, 북산편. 그 다음에 체두편하고, 그 다음에 북산편. 6-1. 6-1에 북산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습유유기라고 하는 것은, 습유유기는 5-10에 4월시. 4월시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쭉 나와 있는, 여기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냐면 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구기자. 그죠? 구기자. 그러면 이제 열리니까 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시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다. 세 가지 맞죠. 남산유기 제피기 극은 산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산목이고, 그죠? 산에 나오는 그 기류의 기 극이라고 하는 그 기에나 기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부포기 언체기기 습유기제인가요? 이거는 바로 다 구기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역에 또 보면은 기 이기포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천풍국기에 보면은 기로서 과를 싸고, 그 다음에 맹자에 보면은 기류라고 나오는 게 있죠.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버들과 같다라고 나오는 그 기류 고자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버드나무 종류라라고 하는 것, 특히 주역 공부하시는 분은 굵게 나오는 키라고 하는 것이 버드나무 개념으로 일단 잘 익혀두세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는 시에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는 그냥 뭐예요, 산목으로 표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구기로 표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버드나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드나무 꺾지 말라라는 개념. 왜냐면은 마을에 와서 연못 있고 연못 옆에 심어놓은 보통 이제 버드나무 개념으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아까 얘기했던 숙단의 얘기입니다. 누구냐면 장공의 아우인 숙탄, 동생이죠. 자, 수구전, 숙이 뭐예요? 사냥을 갔다라는 뜻이죠. 사냥을 나간 숙, 그죠? 수구전하니, 아, 좀 쉬었다 합시다. 5시네.